우리 내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개새끼네. 어, 토스 왔습니다. 토스 왔습니다. 일단 제가 경기할 테니까 예, 뭐가 다른지 바로바로 예.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 좀 볼게요. 아, 원드레라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가보자. 홍구씨. 예. 홍구씨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예선 뚫을 확률이 몇 퍼센트?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어? 30%면 좀 후한데? 근데 솔직히 조가 좀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봉준씨랑 붙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이즈가 나온다. 만약에 예선에서 기호 형님이랑 붙는다. 그럼 승산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어, 버그 유저, 버그 유저. 예, 예. 누구랑요? 기호 형님이랑. 아, 장난하나, 씨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으로 해가지고 30%.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러니까, 연보성 이런 애들 만나면 무조건 독감 맞는다? 당연하죠. 그건 모르, 대회인데요. 대회는 거 모르죠. 근데 이제 약간 수범 형이랑 어? 붙게 되면 용호상 박포스? 그거. 예? 아, 어? 한번 맞아보세요. 일단,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예. 김태용이나? 왜요? 쫄으셨어요? 네, 마원 이건 당신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셨어요? 아니 뭐 제가 저도 방금 왔어요. 아, 나도 방금 왔어요. 아니 여기서 만약 뚜까 맞으면 강의할 때 맨날 너 아까 김태경한테 뚜까 맞았잖아. 아 그래 김태용인데 일구란 게 빼고. 아 뭘 일군 하나 빼고요. 아 알겠습니다. 김태용 아까 스폰 이겼구만. 어? 아 김태용 갑니다. 네. 데이트로 갈게요. 일단은 제가 해도 조금 이따 설명 다 하고. 오. 일단 오늘 좀 교본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주로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막말로 내가 김태용 이기면 김윤중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김윤중보다 김태용이 잘하죠. 근데 둘의 스타일은 확연히 달라요. 새끼 말은 씨바 스타 전문가야 이 새끼. 아 그럼 전문가죠. 프로게이머까지 했었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야 근데 나도 프로게이머였어요. 아 근데 당신은 또 그게 있잖아요. 원래 태생이 엽기로 태어난 어? 사람이잖아요. 아 뭐야 김문준 아? 개새끼. 어? 질럿 이 새끼 누굽니까? 살인 질럿. 저거요? 서문지윤인데요? 어? 아 뭐야 왜 뺏어? 이 새끼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아 뭐야 18개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테라제나 손 푸는 거니까 테라제나 토스나 아무거나 합시다. 막말로 어차피 예. 나랑 김봉준 싸움이고 예. 당신이랑 김윤 싸움 아닙니까? 예. 예? 예. 막말로 김봉준은 그냥 토스 안 해도 패요. 그건 좀 믿으시면 됩니다. 아, 예, 김윤중만 잡으세요. 예. 자 잠시만요. 아니 근데 지금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 스타일이 그 뚫을 거라면서요. 네. 그럼 윤중이 형도 이긴단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막말로 저는 지금 대회전 나가는 기분이 지금 뭐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배움의 자세가 예? 제 지금 마인드가 뭔지 아십니까? 뭐요? 막말로 연보성 이영호 그러니까 예. 프로게이머는 만나지 말자 안 만나고 돼지우눈으로 올라가자 예. 그런 마인드입니다. 예? 아 솔직히 뭐 4일 5일 존나 빡세게 연습한다고 씨발 막말로 뭐 게이머 한 명 잡을 때마다 당신의 미래가 바뀝니다. 예? 아시겠어요? 미래가 바뀐다고요? 예. 한 명 잡고 올라가다가 만약에 본선 진짜 가봐요. 그러면 민심은 최고조에다가 그냥 뭐 똥을 싸든 뭐라든 아주 그냥 와 우리 최군님 금을 나으셨습니다 이러죠. 아니 막말로 너는 그렇게 부럽게 많이 똑같았는데 왜 미래가 안 바뀝니까? 저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왜 경기가 안 잡혀 잠시만 씨발 치트키 쓰지 마세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어? 예. 아 올림푸스 아 올림푸스 씨. 아 토스 BJ 없습니까 지금? 이 새끼 누굽니까? 15살 김준일이잖아요. 렌다디언 프로 어? 어 D랑 한번 하겠습니다. 저그지 않습니까? 아, 얘 D 뭐 얘가 D라고요? 예. 아니 저그지라면서요. 프로필 보세요. 프로필 찍어보세요. 아 오메킴이 있어 어디? 얘 오메킴이에요? 오메킴 어디 있는데? 오메킴 잡으면 인정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오메킴 잘해요? 오메킴 형 요즘 좀 늘었습니다. 요즘 좀 늘었어요. 얘가 오메킴이죠? 모르겠는데요? 누가 오메킴인데? 그 오메킴이 어디 있는데? 아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손 푸세요. 아니 오메킴 잠시만요.
오메킴이 어딨는데요? 김준일이잖아요. 15살 렌타디언 프로. 아 막말로 코끼리랑 개미의 싸움인데 누가 이겼습니까? 에? 아니 이 새끼는 시대가 어땠는데 아니 나오셨냐? 아 예? 나오시라고요. 손 푸는데 손에서 하면 안 돼. 예선이 이틀 남았는데 지금 손이 웬 말이냐고요. 어? 아니 학교 수요일 시험시간이 1교시가 국어인데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대회 일주일 남았는데 렌타디 하고 계세요? 저요? 예. 저 안 했는데요. 렌타디 하셨는데 예, 뭘 합니까 렌타디를. 두산이 그렇게 받고 싶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학고방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치트키로. 아니 이게 애들 다 팀배틀 하고 있는데 그럼 저 혼자 뭐 합니까? 예? 잠시만요. 지금 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니까 그런 거 언급하지 마십시오. 아 혹시 힘든 상태가 예? 결혼 괜히 했다 뭐 이런 말은 아니겠죠? 예? 뭐라고요? 결혼 괜히 했다. 아니 무슨 결혼을 괜히 했다요 지금. 예? 결혼은 잘했습니다. 아 그렇지. 예. 아 결혼은 잘했. 아 누구 당신? 아 나쁘잖아. 나쁘잖아요. 미백제 선물. 미백제 감사드립니다. 대동영광 열애팬 형님이십니다. 인사 대가리 90도로 바짝 숙여서 박으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아니 사칭이야 사칭이야. 어 이거 마이크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바로 건드려. 아, 예. 옆으로 전지. 어 저는 안 건드려요. 오케이. 예. 송명구 아니에요. 저거 사칭이에요. 아니야 아까 L이잖아. I가 아니라 얘 이지성 한마디다 자꾸 이지성. 어 업 저 사람 밥 만들었는데요? 업 누군데요? 얘가 누군데? 아 장진아. 알겠습니다. 아니 게임이 안 돼 예. 지금. 아 루브 걔 만들었잖아요. 어디? 야 아까 플레이 루브 만들었잖아요. 김준 15살 아까 만들었는데. 아 제 새끼 투원하잖아요. 아, 바람에 파자 그래요. 성명은 맞는데 뭐 어쩌라고요. 마무리 내가 이기는데. 송명호 맞다고? 진짜 송명호라는데?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어제 개쪽 까맞았다니까요. 그 채팅도 좀 약간 이상하게 쳐요. 그 송병구 솔직히 송병구 씨면 채팅을 치겠습니까? 막 그렇게 채팅 치면서 게임 하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마무리 김태경도 별풍 받으면 와! 뽀뽀뽀! 이러라고 있는데요. 아 근데 송병구 님이면 왜요? 왜? 예? 예. 아니 뭐 하려고 그러죠. 왜요? 아니 나중에 아프리카 데뷔하고 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찌라시로 그걸 확정 짓고 게임을 하는 거랑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거랑 천지 차이에요. 이 새끼 왜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 새끼. 아 뭐해 한 경기 진짜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떡하긴요 계속 잡으세요. 오케이. 어? 이 새끼가 저거였죠? 예. 어? 홍보 아이디로 가능합니까? 예? 예? 저거 레더 빈데 지금 떨고 저 1등 5,000개 미션 걸려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제자를 위해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제자를 위해서 그 오늘 금요일까지만 아이디 빌려줄 수 있어요? 예? 얼마나 아니 뭐 오늘 나라까지 떨어뜨려 놓으시려고요 지금? 그냥 차라리 아이디를 달라 그러시죠. 뭐 금요일까지 빌려요 빌리기는. 어? 잠시만 뒤 비로 왔다 이 쓰레기 새끼야. 아이 노가다라 그러시는데 솔직히 부종 안 했으면 저렇게 폐 안 생깁니다. 와 개씹 노가다네 이 새끼. 아니 부종해서 그래. 부종으로 올렸어요. 부종으로. 아 왜 게임이 안 잡혀. 근데 네옥스 SU 그거 버렸습니까? SU 이 아 그거 정지당했어. 아 그렇습니다. 패드립 치다가 정지당했어요. 막말로 지금 네. 대장 현피에 다섯 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안 잡. 어 최진치 누구였지? 많이 봤는데? 어 최진치 저 사람이랑 하죠. 샤이니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이니야 자. 아니 제가 이니 형님이랑 저번 스타리 그때 온라인에서 마패 때렸거든요. 근데 네. 예선 때 제 옆자리더라고요. 누구요? 이니 형님이요. 이니 형이 누구야? 이니 형이요. 이니 형 샤이니 형. 아 네. 아니 그 마패 찍었는데 바로 옆자리더라고요. 예. 식은땀 줄줄 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키 2m 거구가 공구야 숨쉬기 쉽냐 네. 그러니까 진짜 식은땀 질질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채팅 함부로 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어? 병국 기일한테 어? 도지옥도 있네. 재욱이 형이랑 하세요. 재욱이 형이랑. 아 송명구랑 합니다. 예? 송명구랑 하겠습니다.
나중에 송병구님 아프리카 오면 IF 결승전 리매치 가는 부분입니까? 아, 다 지금 바로 갈 건데 대디에서 갈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 저 이미지 요새 좋습니다. 저 요새 노인성 이미지가 싹 사라졌어요. 아유, 새끼. 그, 아니네, 여러분. 사칭이 사칭. 예, 예. 도제우로 가겠습니다. 도제우. 마, 한 달 가자. 어, 아. 아, 다 뭐해! 네, 만들래잖아요! 아, 아니네. 아니, 마, 아닌가요? 짭이네요, 짭. 짭이에요? 아닌가? 아이, 점이네, 저거는. 아이씨. 어? 아이. 아, 뭐야. 아니 아무나 좀 자꾸 하시라고요, 스버. 아 그러면 인이나 가겠습니다. 인이나 가겠습니다. 드디어 스승님한테 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네요. 예. 아 보여주십시오. 네. 아 나가 이 새끼. 아 뭐야. 인이 뭐해 자꾸. 뭐야? 뭐야 이제? 아 뭐야? 아니 어? 방을 따라하세요. 어? 아니 지금 아니 뭐 바람 핍니까? 아니 샤이니 형 지금 똥개 훈련 시키세요? 미안한데 네.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냐 미안하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재욱이 형 야식 먹을 시간입니다. 아씨. 아 뭐해? 어 물음표. 도재욱 가자. 오 도재욱 도재욱 그렇지 도재욱 정도는 돼야지 인정? 아니 샤인이 형 뭐 됩니까? 예 버리세요. 막말로 부산에서 장 갑니다. 이니야 미안하다. 갑니다. 도재욱 정도는 잡아줘야지. 아니 근데 저기요 네? 여기 무슨 용산 전자상가입니까? 네. 아니 뭐 요 왼쪽 방에는 키보드 마우스 패드 뭐 널브러져 있고 저쪽 방에는 뭐 모니터 나발로 있고. 아 지금 게임이 중요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손돌림 어떤가요 지금? 이게 잡던 길인데요? 전자기 집 안 켜져 있네. 아, 척병인데.
근데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똑같습니다. 완전 초반에 근본이 없다면서요. 예? 아니 이건 초반에 초도 아니죠 솔직히. 뭐 요즘 뽑고 그냥 붙이는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아 인정합니다. 아 그럼 왜 저걸링 안 찍으세요? 지금부터 프로보 괴롭혀야죠. 아 그래야 멀티에서 조금 혼돈이라도 조금 주던가 말던가 하지. 아니 프로보가 그냥 아주 그냥 집밭이야 집밭. 어? 누구 본질인지 모르겠네요. 누구 본질인지 모르겠어요. 군나답이 없습니까? 누가 올렸어? 지금 이런 사이즈 나오잖아요? 네. 오버 무조건 한 마리 건지고 시작하는 거네요.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통찰해야죠.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예? 예? 아니 저글링으로 봐도 충분히 됩니다. 오퍼 빼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버 비율을 냈을 때 앞마당 3마리, 멀티 3마리 이렇게 꼭 하십시오.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 여기서 아닙니다. 일단 하세요. 일단 조금 이따 알려. 지금 뭐 힘들지 근데 철군이 방송은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 시청자가 본방에 4,000명이나 있는데도 다 한마음 한뜻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게임을 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그래 너무나도 좀 보기 좋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 가축 아닙니다. 가족이요 가족. 네. 가족이요. 좋은 표현입니다. 음향 사운드 요새 뭐 바뀌었습니까? 아프리카 시스템? 음향 사운드 뭡니까 이거? 아 요새 곤충도 애완용으로 판매하나?
제가 말했죠. 근본부터 안 돼 있다고. 왜 조용히 없지? 주도 면밀하게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 와. 잘했습니다. 끝났어? 근본이 안 되어있으니까 끝났다고. 근본이 안 되어있으니까 나가 빨리. 뭐 CJ예요 당신이? 아니 차라리 정찰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 스쿼지로 뭐 보셨어요? 그냥 스타기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만 보고 뺐죠. 네. 그러니까 게이트가 몇 개인지도 확인 안 했잖아요. 6시 보세요. 타일러 근처에 뭐 있는 거 봐봐. 저거 까맣잖아요. 까만 게이트 봤네. 뭐야 보고도 못 막어? 이거는 아주 그냥 잘못됐구만 이 양반. 어? 단디 잘못됐네 이거는. 안마당에 두 게이트, 고리진에 두 게이트, 4게이트 바로 출력. 그러면 미탈을 찍어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회초리 사올라 그러다가 어? 김봉주 씨 방에서 회초리 먼저 쓰고 있길래 따라할 것 같아가 따라한다고 소리 들을까 봐 안 사왔는데 이거 안 되겠어. 그냥 뭐 몽둥이로 맞아야겠다 이건. 그냥 아니, 키보드로 맞아야겠네. 키보드로 씨부래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아니 뮤탈을 찍은 다음 막아야죠. 줄넛인데 뭐 시자로 맞고 자빠졌습니까? 자빠지기는. 예? 지금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 점수 봐. 예? 지금 등수 9등에서 10등으로 떨어졌죠? 아니요 9등인데요? 한 판 더 하세요 그럼. 아, 네. 아, 10등까지 봐드릴게요. 아, 예. 와 존나 이 새끼 오이래하네. 제가 한번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한번 오더 해드릴게요. 와 뮤타르 갔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리플레이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요? 그동안 편하게 되었지. 오늘 한번 죽어봐라. 아 변은재 저 누가 맞아요 진짜. 당신 숨도 못 쉽니다. 제 상대로 될 것 같아요? 이기면 어떡할래요? 아니 뭘 이겨요. 이기는 쟤 존나 잘하는데. 저 이겼었는데요? 일전에? 저기요. 예? 그렇게 한판 이겼죠? 네. 가전대로 이기고 말았어요. 당신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스폰 맨날 단판하죠. 3판 2선 안 하죠.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3판 2선을 해야지. 상대를 2대1로 이긴다고 그 다음 자랑하다고 말까 하는데 한 판 이기고 리하자면 어? 싫은데요? 아 됐는데요? 이러시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요 며칠 동안 학고방 되면서 냉철하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철구님 스타 실력 냉철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전문가 포스로 분석해봤어요. 몇 급 정도 되나요? 급으로 따지자면 학급입니다. 최학급. 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예. 아, 잘 보십시오. 아 저 진짜 손 불렸어요 이제. 아 마우스. 오 하나님. 와 진짜 내가 화가 나네 진짜. 아 나 진짜 혼다. 그 누가 읽고는 그따구로 붙여. 그따구로 붙이는 것도 잘못됐고 붙이는 순서도 잘못됐고 읽고 붙이는 순서 모르지 지금. 데스티 왜 6시가 좋은지 모르죠. 미네랄 부스터 모르죠. 근데 왜 그따 붙이냐고. 지금 10년 동안 뭘 한 거야 뭐. 안 되겠다. 뭐 없어? 아 화가 나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말이야 오늘 당신이랑 같이 밤 살려고 내가 뭐 사는지 알아? 레스비 5개 사왔어. 레스비 5개 레스비 5개 사왔는데 이거 뭐야 이게 어? 아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수면제를 사왔어야 됐어. 이거는 재웠어야 됐어. 그냥 아주 그냥 어? 예선 끝날 때까지 재웠어야 됐어. 수면제 다량으로 먹인 다음에 어? 그거 안마다 가끔 못 들어가게 먹는 거 여태까지 좀 어? BJ들이 다른 BJ들이 좀 살랑살랑 해주니까 어? 뭐 좀 되는 줄 아셨어요? 예? 지금 뭐 정우 형이 와가지고 아 효구야 너 잘해. 제동 형님 못 본다 하네. 너 잘해. 이거는 어? 그냥 한 말이고 진짜로 만약에 어?
자기가 감독이었다. 근데 연습생이 그러고 있다. 바로 그냥 아웃, 샤단이에요. 예? 너무 갔나요? 아, 좀 참을게요. 하실게요.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당근과 채찍 골고루 주겠습니다. 당근과 채찍. 일단, 그래, 철구 씨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네. 엄청난 피지컬.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후반전에 가면, 그, 박태민 선수를 능가하는 그 운영의 마술사. 아. 근데 초중반에 일단은 게임을 지고 들어가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후반전은 완벽하다. 아니, 완벽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초중반이 쓰레기니까 후반도 쓰레기가 되는 건데, 그걸 조금 보완을 하면 후반이 조금 그래도 비벼볼만 하다. 비벼볼만 하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오늘 한번, 이제 채찍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 네. 네. 이건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철구님의 그 간절함을 듣고, 간절한 신호를 듣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거 왜 그러죠? 왜 티드라밖에 못한다고 하세요? 맞잖아요. 내가 오늘 목표가 철구 인구 200지점입니다. 저 200 많이 찍는데요, 이제? 기뉴다 상대로요? 아까 기뉴다 상대로 오지게 200 찍으시던데요? 이거는 저만의 개념인데 두 번째 오버로드는 무조건 362에 보내세요. 왜냐하면 362에다 보내면 캐논러쉬를 볼 수 있어요. 요새는 투토토스들이 잘 안 하는데 캐논러쉬 가끔가다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은 지금 오버로드 두 개 봤는데도 오버로드 두 개 보냈는데도 저거 못 막잖아요. 저는 오버로드 한 개 보내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개 보내나 두 개 보내나 어차피 끝날 거 그냥 한 개 보내면서 오버로드 잡히지 말자고요. 아셨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설거지라느니 뭐라느니 이제 좀 욕하실 텐데 오늘 좀 진짜 배움의 자세가 된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내 손이 불쌍해서 안 때렸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뭐 실수한지 아시죠? 예? 지금 본인이 아시죠? 뭐 실수한지. 예, 압니다. 저거 뭐예요, 라바? 그리고 레어 완성되면 라바 하나가 새롭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바가 3개인데 4개까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라바? 잠시만, 몽둥이 좀 구해보겠습니다. 뭐 몽둥이 뭐 보이세요? 몸이 보이세요? 거리 좋고 앞으로 게임 못하면 아주 그냥 못하면
옛날에 공부 안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프라이팬으로 맞았어요. 지금 이걸로 맞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예? 야, 철구님, 여기서 한마디 하시겠는데. 철구님이 맨날 히드라러 시간을 막히죠. 오해 히드라러 시간을. 네. 왜 막히는지 아세요? 네. 히덴이 느리니까요, 스위블에. 지금 인구수 35대 올려야 되는 히드라 되는데 왜 인구수 50대 올리고 자빠졌어, 지금? 죄송한데, 선물타는. 선물타이세요? 네. 일부러 바꾼 거 아니죠? 예. 네. 그럼 다크는 뭘로 막습니까? 아니 그러면 스포어를 좀 빨리 지으시던가요. 컴퓨터를 갈 거면 다크 갑자기 오늘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커져 안 날라오죠. 선다크야 지금 본진 떨리고 있을 걸 봐봐. 죄송한데 반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뭐 그럼 됐습니다. 그럼 빨리 썬크 두 개 박으세요. 내가 아까 어? 그 캐츄리 때리느냐고 못 봤네. 미안합니다. 아 잘해.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려 그냥. 컴퓨터 찍었겠다. 여기 안 막힙니까 혹시? 막히겠습니까? 저거에 저한테 다크까지 들어간다고 되팔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안 나는데요. 금붕어세요? 아니 어제 분명히 다크 한 마리 들어와서 아씨 와 이거 다크 한 마리 안 들어갔으면 내가 이겼는데 이러셨던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죄송한데 기분 좀 하면 안 됩니다. 아 이승님. 네. 아니 뭐 지금 커세요? 이미 오버로드 때리고 있나요? 인구수가 왜 자꾸 막힙니까? 아니 선이드라인데 왜 스포를 두 개씩 박으려고 그러세요? 시드라로 막을 생각하는지. 지금 커서가 많이 쌓이지도 않았구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뮤타 델타 7시로 빼보세요. 그쵸? 저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하라고. 잘했어. 아이고 누가 뭐래? 잘했다고요. 아, 7시로 뺐다가 코테어 그 멀티 쪽으로 가면 그때 움직입시다. 아, 저 압니다. 예. 아니, 알아도 그냥, 뭐, 아,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 아, 우리 네. 선생님 알았는데 학생이 금방지게. 아. 까야 하면 까는 거야! 앞마당에 히드라 스포어가 있는데 본진에 아. 왜 누릅니까 오버를? 앞마당에서만 눌러야 돼요. 그쵸? 예. 한번 조심하세요. 네. 그 밑에 멀티 두 번 안 붙입니까? 지금 가스가 700인데 손가스를 킨다고요? 그리고 지금 소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도 안 하세요? 질러시 갑자기 어? 3시 오면 어떡할 거예요? 쏙 불리는 거야 아까처럼. 아 우리 회장님께서 오이소박이게 다섯이 오이소박이 두명 짜랑짜랑 아 고맙습니다. 오이소박이게 감사합니다 형님. 뭐 이 방은 뭐 500개는 뭐 풍부 아닙니까? 아 집중중이니까 좀 봐드리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야, 이거는 뭐 프라이즈가 어디 안 가는구만. 이거 약간 부족했어. 오버레드 방위를 누르셨어요? 안 누르셨어요? 아니요. 원래 투스타면 오버레드 방위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히드라 누르셔도. 그냥 히드라 무시하고 썰면 한 번에 그냥 썰어줍니다. 오버. 컨 하지마! 컨 하지마! 아니 소울프 왜 안 깡구치네 진짜. 아 뒷두라미 형 나가 이거 나가 뒤집으시군요. 적응이 안 됩니다. 게임 다 죽어서 돈 그따구로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같은 저놈의 이 뭐냐고 뭐냐고 뭐냐고! 어? 말이야 장난이야 이게! 몇 컵 찍었어 안 찍었어? 근데 왜 안 찍냐고 러커를! 러커를 왜 안 찍어! 이게 뭐야 뭐 셀프 불막이야? 뭐 지금 뭐 예술을 펼쳐? 어? 아, 안 돼, 이거는 진짜. 야, 화가 나, 진짜. 저건 뭐, 몰빵이세요, 지금? 뭐해,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셔터파크. 아, 지금 테란전 맘에 싸먹습니까? 투수병력이 뭐 그렇게 약해요? 럴커에 한번 긁히면 다 뒤집니까? 미리 포지션을 잡고 육대하는 거 아니야? 지금 시아포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털리잖아. 자리를 잡기 전에 투수병력이 이미 와 있잖아. 시아포가 안 되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어제 분명 말했지. 시아포 제대로 하라고. 안 돼 있잖아 지금. 모든 날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왜 욕먹은지 알아? 태생이 설거지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았어? 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냐? 형 멘탈 괜찮으시죠? 선생님 집중 좀. 집중 무슨 게임 못하고 차려놓고 집중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토스 멀티 어디 먹을게요? 어? 알아맞혀보세요. 무슨 로또 합니까? 예? 무슨 사다리 타기 하세요? 4시 안 먹었고 지금 5시 7시 8시 먹었습니다. 아 보라고 좀 보라고. 안 봐도 압니다. 뻔합니다. 아니 뭐 당신이 뭐 어? 그 어? 읍붓이야? 어? 무슨? 어? 최읍붓이야 무슨? 어? 안 봐도 알게? 그 추가 멀티 안 드십니까? 데스티네이션은 미네랄 멀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빠르게 먹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라인을 잡을 때 토스가 들어오는 라인 쪽 아니고 다리 쪽을 잡게 되면 토스가 오는데 힘이 들겠죠. 지금 시아프가 진짜 셔터 퍼크예요 진짜. 이거 만약 입단 테스트, STS 입단 테스트 이 실력으로 과거에 보러 가잖아요? 그럼 뒷병맹이 맞는 거야. 토스 업그레이드 한번 찍어보세요. 만약 토스 방업이랑 아머, 방업이랑 실드업이 돼 있으면 이거는 당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시고 만약에 업그레이드 안 돼 있어도 한번 빌려주시고 보자. 업그레이드 한번 찍어보세요. 업그레이드 한번 보세요. 진저씨랑 드라곤 보세요. 지금 뭐 당황하는 건가? 오호. 좋아 나 플라이드업 이해준이다 가자 좋아 좋아 투수업 한번 찍어봐 마지막 투수업 몇업입니까 자 빨리 10시 먹고 아 이런 상황일 때 그냥 다 병력 꼬라 박으세요. 어차피 추가 싸움에서 안 지잖아. 이거 그냥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찔끔찔끔 지금 막 한 부대 터스러운 건데 누가 하는 겁니까? 같이 오세요, 추가 병력 지금. 럭커 한 부대랑 뒤에 병력 땡기면 되잖아. 본진에 히드라 한 부대 있고, 멀티에 저그리 한 부대 있고, 그러면 다 치면, 저그는 뭉쳐야 사는 거예요, 뭉쳐야 사는 거. 보세요. 오, 그치, 꼬라 박고 그냥 어쨌든 찍어버려. 다리 쪽만 자리 잡으면 이겨, 무조건. 근데 나도 물량 잘 뽑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활용을 못해요, 활용을.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다 같이 끌고 와. 안 진다니까? 뒤에 추가 병력, 두 군데 더 있다. 땡기고. 오케이, 그래, 이거. 그래,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 그 다음, 7시 저글링 한 마리, 그, 7시 멀티 쪽에 미네랄 멀티 확인하고, 먹었나, 안 먹었나. 7시를 확인하세요. 7시를 미나야 멀티님. 오케이 좋아. 그 배움에 지금 마음이 열려 있어. 그렇죠? 디파 한 마리 무조건 뽑은 이럴 때 디파 한 마리가 꼭 중요해. 왜냐? 다리 쪽 잡아놨잖아. 다리 쪽 잡아놨는데 이제 컨슘한 다음에 5시에 다크썸 한번 뽕 뿌리면 죄송한데 그건 압니다. 헬레스님.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내 말 나오기 전에 이미 했어야지. 내가 참다 얘기한 거야. 게임 이겨서 아무 말도 안 하려다가 답답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이겨도 좀 멋있게 얘기해야지. 말을 들으면서 이기고 뭔가 좀 배움이 뭔가 습득이 되면서 이겨야지. 그냥 이기면 뭐 그게 철부지 뭐. 나를 왜 불렀어 그러면?
포메이션 바꾸고. 자크섬이 아니고 저글링 한 8마리랑 스타 2개 묶어가지고 디파 던지면서 플레이그 뿌릴 생각 하세요. 오케이. 자, 플레이그. 뭐야,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게임하는데. 사실 일본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서 인구수, 보세요. 인구수, 적용 인구수가 160 넘으면 코스 웬만한 200한테 안 집니다. 160만 넘어도. 물론, 적그가 꼬라박는 상황에서는 질 수도 있겠지. 근데 웬만해서는 안 져요. 업이 뭐 안 돼있지 않는 이상, 아니면 토스가 업이 막 암업, 쉴더 다 돼있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 안 됩니다. 지금 뽑고, 아니 어차피 게임 이겼으니까 이거는 좀 들으세요. 대답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예. 아, 오늘 마음에 드는구만, 철구학생. 어? 지금 해철이 잘못 찍은 거 아시죠? 해철이 가만 냅둬보세요. 한번 어떻게 짓나. 정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나 다코라마가 지금 이래도 문제야. 만약에 저래가지고 토스가 저기까지 먹고 실질적으로 하면 역전의 가능성이 지잖아. 왜? 계속 코라박는 상황이 나오니까 저거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세기를 박아버려야 된다니까, 먼저 먹기 전에. 아니 웃저버 잡을 필요가 자식 없어. 그냥 가! 다 땡겨서 가, 입에! 네? 입에 다 코라박으라고 그냥. 그냥 지금 안 진다고. 전 드라깔 건데. 드라깔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 끝내라고 그냥. 어? 네? 아니 한방백력 안 지는데 왜? 아니 드라벨 가는 거는 내가 정면 승부에 자신 없을 때나 가는 거지. 지금 정면 가면 끝나는 상황에서 왜 굳이 드라벨 가냐고. 드라벨 가는 거는 내가 정면 싸움에서 안 된다 싶을 때 가는 거예요. 다 그 자신감 있게 보내. 후속타에서 안 밀려 승산하면. 그럼 계속 이래도 인구수 160이야. 가, 다 가. 그 뽑아져 있는 걸 신경 써. 저거는 어떻게 비대지형 찍어놓고, 그쵸? 그 오버로드 같이 가서 오버로드 그 낙하산 드랍하세요, 저쪽에서. 아, 안 진다니까. 절대 안 져, 이거는. 무조건 전투할 때는 정면 싸움 그냥 1A, 2A, 3A, 4A 부대지형 4개 딱 박아놓고 나머지는 후속 어택으로 그냥 땡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멀티 그냥 어택당 찍으면 끝나겠구만. 랠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랠리는 상관이 없고 그냥 부대지형 하는 다음에 내부대는 어택당. 나머지는 그쵸. 잘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한 대 맞으세요. 아! 선생님 말에 중간에 안 봤어요. 업그레이드 찍어 보라 그랬는데 왜 봤어요? 안 봤어요? 죄송한데 그 홍구 씨가 해준 거는 이번판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더 한 것 같은데. 아세요. 혼자 하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아주. 죄송합니다. 문이 안 돼 있구만. 죄송합니다. 이건 인성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돼. 죄송합니다. 우리 회장님, 홍구방 회장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오는 거 맞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선생님, 예. 방금 경기에서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말해도 됩니까? 예. 한전에 상박고 형님 2호 고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홍구방에서 화력 지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력 지원 감사합니다. 이몽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야매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 일단 잘못된 거를 말하자면 병력을 너무 그냥 소심하게 써. 싸먹을 때 토스가 오히려 공격 왔을 때는 좀 자신감 있게 들이대는데 내가 오히려 역습을 못 가. 역습을 갈 줄 모르니까 이게 반땅 가다가 계속 잘하는 상대 만나면 역전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역습을 갈 줄 알아야 돼, 남자는. 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어? 남자가 그냥 확 밀어붙여야지. 어?
방금 반에 점수로 따지면 몇 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거예요? 그래도 재욱이 형을 이겼으니까 일단 한 근데 또 데스티잖아. 한 평점 별 다섯 개에서 한 별 네 개? 어!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일단 이긴 거에 정점에도 게임이 똥게임이든 아니면 굿게임이든 일단 이겼으면 장땡이야. 어, 감사드립니다. 어! 김봉준 씨가 왔는데요? 하세요. 어! 2대2? 김윤준 잡을 수 있다는 말인데. 아, 예. 어!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요새 또 풀모드 연습 중인데 그래도 창모드로 4년 동안 스타를 했기 때문에 혹시 스푼 몇 개인가요? 저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자, 예. 이 마이크 건드리지 마세요. 이쪽에 말 좀 해주세요. 담반대 펴고 오겠습니다. 예. 홍구 씨. 어, 마이크 건드리지 마세요. 예. 바로 꺼집니다, 홍구 씨. 아니, 제가 왜 건듭니까? 갔다 오세요, 빨리. 휴대폰 없나? 휴대폰 없나요? 예? 뭐 보시게요? 네? 지금... 어? 아니 이럴 때 내가 조금 이따 빌드를 뭐 쓸지 생각을 할 때 휴대폰 보면서 오줌 질질 싸지 말고 아니. 오줌 흘리지 마시고요. 어 근데 제 휴대폰 아니 어? 아 그게 아니라 진짜 휴대폰이 지금 지희한테 연락 잠시 해야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거 빌려드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스폰 이런 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 씨한테. 아, 그 봉준 씨한테. 이게 핸드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집도 더럽고 핸드폰도 더러워지니까 이게 핸드폰을 못 찾아요. 여러분들 깔끔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철구 형 오기 전에 청소 해보려고 그래도 또 쓰레기봉도 사가지고 왔는데 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100리터짜리 샀는데도 이게 끝이 없어.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철구 씨가 이게 장기전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제 또 손이 아플 거야. 왜냐 팔걸이가 뭐 근데 뭐야 이게 장식이야 이거? 팔걸이가?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이제 손 한번 돌리고 아 어? 뭐야? 어? 어? 이래 이게 이거부터 다시 읽어보면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게임을 할 때는 환경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제동이 형 방 세팅하러 갔었어요. 제동이 형 집을 갔는데 저는 연예인 허지웅 씨 집인 줄 알았어요.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요. 근데 실력도 어떻게 해요? 실력도 깨끗하잖아요. 진짜 잘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와 우리 또 이소박이게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들 리액션 죄송합니다. 아우 이소박이게 감사합니다. 아, 재방송 아니니까, 뭐, 제 거 받는 거 아니니까요. 뭐, 철구형 받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돈 버려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 무슨,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만약에 내가 슬쩍 했으면 모를 거야. 이거 만약에 슬쩍, 저기, 예. 사부님. 예. 김윤준 잡는다는 말인데, 스푼 몇 개랍니까? 3,000개랍니다. 오, 나이스! 예, 하세요. 저랑 김봉준 먼저. 예. 팀 배틀입니까? 팀 매치입니까? 그리고 나는 김봉준만 잡는다는 생각.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죄송한데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방금 제가 도지원 핸디캡을 줬습니다. 예? 핸디캡을 주고 이겼습니다. 뭐요? 이어폰 안 꼈습니다. 자랑이야? 이어폰 끼고 게임해야지. 누가 이어폰을 안 끼고 게임을 해? 누가? 어? 아, 죄송합니다. 누가 이어폰을 안 끼고 게임하냐고. 영호형 정도 돼야지 이제 그냥 뭐 그냥 이어폰 안 끼고 게임하고 저는 대장에서 껴요 이러면 와 역시 갓내님 근데 설령 어디가 이거 안 끼고 하면 아까 그럼 이어폰 안 껴서 진 거네. 이어폰 안 껴서 이긴 거고 이어폰 안 껴서 진 거네. 그럼 퉁 칩시다.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제가 김봉준 김윤중 싸보니까지 안 오게 하겠습니다. 예.